부드럽게 밟아요. 자, 클러치 밟고 3단. 1단 들어갔어. 천천히. 1단 들어갔어. 예. 기다려. 천천히, 차분하게. 엑셀 밟아요. 자, 엑셀을 밟을 때 그렇게 말 타면 안 돼. 살짝 이렇게 발을 얹어놔봐요. 편안하게. 엑셀 밟아요. 그리고 좀 더 밟아봐. 살짝. 유지해. 좀 더 밟아봐. 예. 클러치 밟고 2단. 자, 떼고 엑셀 밟고. 뒤로 오라니까. 앞으로 오지 마요, 다음에. 뒤로 와요. 항상 차 앞으로 다니지 마. 위험하니까. 타이. 자, 안전벨트 메고. 네, 꺼내시고요. 클러치 밟아봐요. 뭐하러 의자 땡겨 앞에. 밑에 앞에 닫고. 다 땡겨 앞에. 자, 의자 밟아봐요, 클러치. 더 땡겨. 다리가 떨리면 안 돼. 핸들 잡고 하면 돼요. 됐어요. 나보세요. 클러치 밟아봐요. 됐어요? 떼보세요, 한번. 이제. 떼는 거 해봐. 방 클러치 해봐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알겠죠? 네, 다 들어 이제. 등받이 편해요? 어때요? 잘 모르겠네. 아, 본인이 편하면 편한 거야. 이상한 거 없으면. 뭐가 불편한 느낌, 허리가 확 섰다는 느낌 안 들어요? 괜찮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의자 맞추시면 볼 때. 네. 불편하면 중간에 얘기해요. 자, 운전을 할 때, 운전을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시험 볼 건데, 운전할 때 재미없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재미있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얘기해봐. 재미없는 게 낫다. 왜 재미있어야지. 재미있어야지 자신도, 자신감도 붙고, 시험도 잘 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런데? 운전은 재미있어야 돼. 운전이 재미없고 하기 싫으면 운전 못 해요. 어? 우리 에버랜드나 놀이공원 가면 범퍼카 타죠? 네. 그 범퍼카가 재미없으면 안 타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죠? 재미없으면 안 타게 된다고. 운전이 재미있어야 된다고. 응? 어. 그냥 레이스 선수들이 운전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운전을 즐기거든. 세상에 즐기는 것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즐겨야 돼. 아, 운전 재밌다, 즐긴다. 단지 억지로 면허를 따야 되니까 딴다, 이게 아니라 나는 면허를 따서 운전을 멋지게 잘해서 선수로 핸들도 돌리고 하면서 바닷가도 놀러 가고 싶고 해변가도 살려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신감도 있고 꼭 따야 되는 욕심이 생기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거를 내가 왜 따야 되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따라니까 딴다 이러면 나중에 운전하기 싫어져. 누가 알겠지?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 즐기세요. 재미있어 하세요. 재밌어야 돼. 알았죠? 예, 그래야 잘해요.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지금부터 내가 뭐 도와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해요. 자, B코스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B코스는 출발하자마자 여기 깜빡이 켜고 들어가서. 그죠? 깜빡이 바로 꺼야 돼요. 5m 가면. 끄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고. 잘 들어요. 속도를 내고 3단 바꿔줍니다. 3단 바꾸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 한 번. 기억하세요. 그 다음부터 차로 변경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쭉 가면 이게 저절로 1차로가 2차로가 돼요. 2에서 2. 그럼 쭉 가면 또 2가 그대로 2예요. 2에서 돌면서 오른쪽 끝으로 3. 또 쭉 가면 그게 저절로 1차로가 돼. 그러면 1에서 4. 그다음 우회전 두 번 끝. 이해됐죠?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우리 학원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우회전 확 나오는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시. 그런 거 겁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위험하면 내가 핸들 꺾어 줄 테니까 본인 편안하게 직진이 우선이니까. 직진이 우선인데 어딜 나와? 그냥 편하게 가세요. 근데 사고 날 것 같으면 브레이크 살짝만 눌러주면 돼요. 알았죠? 핸들 팍 꺾거나 브레이크 급브레이크 밟으면 위험합니다. 그거만 안 하면 위험한 거 없어요.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하고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러면 감독관이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누르겠죠? 지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밟아주고. 두차 브레이크 내리고. 다음 안내시까지 자, 왼쪽 보세요. 차 있죠? 갈 필요 없어요. 기다려. 왼쪽 보고 있어요. 편안하게.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왼쪽만 보고 있어요. 왼쪽 보고 있어. 브레이크 안 밟고 있으면 감점 돼요. 봐봐요. 정지 때 미지동 감점 먹죠?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 돼요. 왼쪽 보고 있어요. 살짝만 밟아. 세게 안 밟아도 되는데 살짝은 밟아줘야 돼요. 자, 차들 멈췄죠?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다시 왼쪽 한번 더 보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살 드세요. 예. 앞에 보세요, 이제. 예. 이렇게. 알겠죠? 예. 이제 엑셀 밟고 땅 보지 말고 예. 부드럽게 밟아요. 자, 클러치 밟고 3단. 1단 들어갔어. 천천히. 1단 들어갔어. 예. 아니, 기다려. 천천히, 차분하게. 엑셀 밟아요. 자, 엑셀을 밟을 때 그렇게 말 타면 안 돼. 살짝 바로 얹어놔봐요. 편안하게. 엑셀 밟아요. 그리고 좀 더 밟아봐. 살짝. 유지해. 좀 더 밟아봐. 예. 클러치 밟고 2단. 자, 떼고 엑셀 밟고. 예, 다시 클러치 밟고 3단 힘을 빼고 그렇지 떼고 좌측 깜빡이 켜요. 자, 왼쪽 보시고 없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을 빼고 기어넣어요. 앞에 신호등 봐요. 깜빡이 끄시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예, 그렇지. 힘을 빼고 예, 계속 갑니다. 자, 계속 가.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힘 빼요. 자, 다시 2단 바꿔요. 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엑셀 쭉 밟아주고 쭉 더 쭉 멀리 보고 편안하게 더 올려 더 올려. 자, 클러치 밟고 3단 천천히 넣어도 돼요. 떼고 엑셀 밟고 그렇지 쭉 올려 쭉 자신감 있게. 자, 클러치 밟고 4단 그렇죠. 잘했어요. 차로 변경 없어요. 멀리 보고 이렇게 가면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본인 몸 어디로 가는지.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엑셀 힘 빼고 아직 크지 말고 이제 깜빡이 켜고. 자, 발은 브레이크에 살짝 얹어 놓으시고 예, 힘은 빼고 예, 계속 굴러갈 거예요. 힘 안 주면.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그렇죠. 브레이크까지 밟지 말고 힘 조절하면서 예, 조금만 더 앞으로 갈게요. 힘 빼요 약간. 그렇지. 오케이, 정지. 오, 잘했어요. 기어 중립. 예. 왼발 들고 그렇죠. 브레이크 떼지 말고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차분하게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차분하게만 해요. 자, 2단으로 좌회전할 거고 좌회전할 때 왼쪽 차를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쭉 가서 보세요. 얘들은 이렇게 돌 때 나는 이렇게 돌면 돼. 이렇게 돌 때 나는 이렇게 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면서 핸들을 꺾을 때는 어디를 본다? 왼쪽. 이 차로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 차를 쳐다보지 말고. 좌회전 한 20km로 하면 돼요. 엑셀 적당히 살짝 밟으면 돼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예. 오케이, 다 들고 엑셀 살짝 밟아주고 그렇지. 좀 더 이제 왼쪽 보고 조금씩 꺾어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옆에 차 보지 말고 이렇게. 알겠죠? 예. 네, 속도 올리고 클러치 밟고 3단 그렇지, 잘한다. 쭉 속도 올리고 네. 다시 4단 그렇죠.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멀리 보시고 옆에 차 보지 마시고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50km 이상 계기판 희끔희끔 보세요. 오케이, 요 정도 유지. 좋아요, 잘했어요.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하고 가세요. 네, 잘해주고 있어요. 자, 내리막이니까 엑셀 힘 빼고. 자, 앞에 신호등 무슨 색? 예, 발은 브레이크 얹고. 30km 구간이라 얘기하죠, 그죠? 예, 속도를 조금씩 줄입니다. 예, 20 이하로만 안 내려가게. 예, 오케이, 좋아요. 예,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클라치 밟고 이제 예,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조금씩 쓰면 돼요. 그런 식으로 예,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브레이크 힘 약간만 빼고 오케이 스탑. 그렇지, 기어 빼고 아, 예, 발 먼저 들었죠. 자, 클러치 밟고 시동 걸어요. 예, 클러치 떼지 마요. 됐어, 그만 돌려요. 이렇게 기어 빼고 예, 아, 3단 들어갔어. 그렇지, 이렇게 왼발 들어요. 예, 알겠죠? 예, 항상 발부터 들지 말고 손부터 하고 발, 손발이에요. 손발, 발손이 아니라 손발. 예. 그리고 이 시험차는 새차다 보니까 이 오르막에서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가야 되는데 2초 동안 안 가. 그때 들면 안 돼. 2초 지나면 올라가요. 경사로 밀림 방지자 때문에, 아, 생각을 해야 돼. 아, 경사로 밀림 방지 때문에 2초 동안 안 간다. 이거 딱 기억하고, 반클러치, 브레이크 때문에 하나, 돌리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 천천히 들면 됩니다. 아셨죠? 네. 아직 초록불 들어와도 기어 넣으면 안 돼요. 자, 이제 기어 놓고, 브레이크부터 뗍니다. 그럼 차 굴러갈 거예요. 내리막이니까. 클러치 한 번씩 들고, 오케이. 기어 안 바꿉니다. 엑셀 살짝 밟아주고, 20km 좀 넘게. 예, 네,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 유지. 요거 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A 코스하고 B 코스만 있어요. 여기 이 부분. A 코스는 반대로 올 때 여기. 예, 기억하고 계시고. 예,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좋아요. 아직 엑셀 떼지 마세요. 예, 떼랄 때 떼세요. 자, 엑셀 힘 빼고. 그렇지. 자, 아니, 엑셀 안 밟아도 돼. 예, 어차피 앞에 멈춰야 되니까. 예. 그렇지, 다시 이제 엑셀. 그래서 일부러 미리 떼라 간 거예요. 이렇게 앞에 신호등을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밟고,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어우, 잘했어요. 에, 오케이. 엑셀 살짝 밟고, 오케이, 잘했어요. 어우, 너무 잘한다. 에. 앞에 신호 바뀌었으니까 주의하시고, 예.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은 빼고 더 가야 되니까. 예.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클러치 밟아버렸어요? 클러치 할 때요? 예,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아, 3단이야. 예, 다시 클러치. 왼발 들어요. 이게 기어를 잘 보세요. 클러치 밟아봐요. 자, 보세요. 본인 아까 기어 2단에서 뺄 때 이래 돼 봐봐요. 모양이 틀리지? 그죠? 약간 앞으로 밀려 있잖아. 이건 3단 들어간 거예요. 예, 됐어. 이제 왼발 들어요. 방 같은 게 올 때 클러치를 내가 밟으라고 얘기 안 해도 밟았잖아. 근데 여기 오르막이잖아. 그럼 동력을 끊어진 거죠. 그럼 우리 축구공을 오르막에 올리면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축구공이 뒤로 밀리죠. 그래서 동력을 끊지 말라고 한 거예요. 동력을 붙여야 굴러 올라간다고. 그래서 거의 다 왔을 때, 오르막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을 때, 어차피 속도가 느리니까 다 왔을 때 클러치 밟아줘요. 알았죠? 네. 미리 밟지 말고. 안 그러면 못 올라간다고. 아셨죠? 예.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처음 때만 약간 헷갈리긴 했는데, 지금 잘해주시고, 이대로만 하면 돼. 그럼 오늘 합격하는 거예요. 예. 긴장하지 말고. 여기 브레이크 한번 떼보세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밀리죠? 네. 그러면 어디에? 경사로죠? 네. 그럼 클러치 먼저 이렇게 하고, 그죠? 네. 이 정도 하고, 이제 브레이크 필요 없어요. 하고, 떼. 엑셀로 가도 돼요. 네. 하고, 그럼 차가 움직이게 조금씩. 만약에 잘 안 움직인다, 그럼 클러치 약간만 더 들어요. 그죠? 그럼 점점 올라갑니다. 그럼 10km 됐을 때 엑셀 밟아주면 돼. 알았죠? 네.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오르막에서 순서가 이거야. 오르막에서는 그냥 평지는 브레이크, 클러치. 브레이크, 클러치고, 오르막, 평지나 내리막은, 오르막은 클러치, 브레이크, 클러치. 클러치, 브레이크, 클러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오르막, 브레이크, 클러치. 클러치, 브레이크, 클러치. 평지나 내리막은 클러치, 브레이크. 아니, 브레이크, 클러치. 알겠죠? 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출발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출발할 건지 미리 생각하면 돼. 여기 검사로 오니까. 알겠죠? 네. 그리고 브레이크 먼저 떼도 차가 약간 뒤로 밀려도 당황 안 하고 클러치 천천히 들면 밀리다가 올라가요. 자, 2단 넣고. 반 클러치. 자, 브레이크 떼고 이제. 네, 클러치 속도. 그렇지. 오, 잘한다. 이제 엑셀 밟고. 네, 클러치 다 떼도 돼요. 속도 쭉 올리고. 3단, 이제 60km 도로. 깜빡이 안 켜요. 예. 예. 지금 5단 들어갔어.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다시 4단. 예. 예. 기어 잘 넣어야 돼. 빨리 안 넣어도 되니까 정확하게. 방금 지금 5단 넣는데 차 떨리는 거 봤죠?
그럼 RPM 감점 떨어진다고 잘못하면. 알겠죠? 예. 차로 변경 없어요. 300m 앞 정회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 불가라고 감점 뜬 거라고. 예. 계속 가요. 좌측값 밝히고.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을 빼고. 힘을 빼야 돼요. 이제 클러치 밟고. 여기도 오르막이에요. 정지. 예, 기어 중립. 정회전입니다. 여기 보면 가속 불가로 떴죠? 네. 이게 5단 들어가서 그래. 5단 들어가면. 그러면 5단 들어갈 것 같으면 불안하잖아. 그럼 속도를 더 올려. RPM을 2000 이상 올려가지고 기어 바꾸면은 5단 잘못 들어가도 감점 안 떠. 이게 속도가 20 이하에서 5단 들어가 버리니까 가속 불가 뜨는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반클러치. 아유, 반클러치 먼저 해야지. 이제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브레이크 떼. 그렇지. 천천히. 알겠죠? 속도 쭉 올려. 붕 올려. 붕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3단. 기어 정확하게.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자, 유도선 따라. 3차로 갈 거예요. 그만 돌려. 자, 오른쪽으로 살짝 풀면서. 3차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자, 4단. 신호 잘 보고. 자, 속도대 통과합시다. 통과. 오케이. 여기 좌회전하고 나면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차로 변경 없어요. 저 앞에 차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린 직진이에요, 여기서.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D코스랑 길이 같아요. 저 앞에 학원차 보이죠? 왼쪽 벽, 벽 겁내지 말고. 300m 앞 정회전입니다. 약간만 왼쪽으로. 벽 겁내지 말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정회전입니다. 자, 150 나오면 브레이크 발언지는 거예요, 빠르면. 속도 줄이고. 자, 클러치 들어가고. 그렇죠. 정회전입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정지. 기어 중립. 네, 왼발 들고. 아우, 잘했어요. 자, 여기서는 돌면서 오른쪽 4차로. 여기 지금 핸들 제가 돌려줄 테니까 어떻게 핸들 꺾는지 잘 기억하세요. 저렇게 좌회전 들어오니까 천천히 가죠, 그죠? 이렇게 합류가 되니까. 저럴 땐 이제 2단이겠죠. 반클러치 쓰고. 그런 걸 잘 하면 돼. 그러니까 8km 이하에서는 앞차가 느려서 8km 이하면 천천히 간다 생각하면 돼요. 반클러치 수석하면서.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조금씩 들고. 오케이. 다 들고. 엑셀 밟고. 쭉 밟아줘요. 자, 깜빡이 신경쓰지 말고 저절로 꺼지니까 엑셀 좀 더 밟고. 자, 이런 식으로. 자, 핸들 잡아요, 보니 위에. 이런 식으로. 저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 선까지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지, 그죠? 이게 정석이죠, 이렇게. 예. 저렇게 하면 감점이에요. 자, 속도 올리고. 3단. 엑셀 밟고.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 쭉 올리고. 약 300m. 4단. 자, 주유소 지나서 오른쪽 꺾을 거예요. 저기 무조건 2단으로 하세요. 알았죠? 예. 마지막 멘트 때 기어 바꾼다 생각하면 돼요. 예. 자, 우측 깜빡이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이때는 이제 속도 조금 줄이고, 더 줄이고. 더 클러치 밟으면 안 돼. 이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떼고. 자, 2단 바꾸세요. 그렇지.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떼고. 그렇지. 예, 엑셀 살짝 밟으면서. 그렇지.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공사가 문제구만 또. 자, 오른쪽으로 돌리고, 좀 더 돌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좌측감 밝히세요. 여기로 들어와서 들어가야 돼요. 아, 앞에 아직 보지 마. 아직 보지 마. 여기 들어와서, 이제 왼쪽 발. 엑셀 밟아. 그렇죠. 엑셀 밟아도 돼. 예.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만약에 차가 많이 오면 여기 정지해 두세요. 정지했다가도 돼요. 차가 많이 오면. 3단. 이제 우회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앞에 빨간불이니까. 지금 달려도 속도로만 가는 거예요, 저까지. 예. 자, 클러치 밟고. 30 이하니까. 30 이하에서는 마음껏 밟아요, 클러치. 상관없으니까. 거리가 많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2단 바꾸세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오케이, 좋아요. 엑셀 밟고.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클러치 잘 들어. 그렇지. 다시 클러치 밟아. 자, 시동 걸어. 당하지 말고. 자, 브레이크 떼. 클러치 잘 들어요. 잘 들어. 브레이크 떼. 이렇게. 클러치 꽉 밟아. 클러치 1단 내. 자, 브레이크 떼요. 클러치 잘 들어. 이렇게.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엑셀 밟아. 안 밟혀요, 잘? 엑셀 안 밟혀? 떼봐. 자,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잘 들어. 차가 문제 생겼네. 자, 1단 나요. 1단 당하지 마. 일단 너 당하지 마. 일단 너 빵하든 말든 출발. 브레이크 떼. 기장을 빼고 떼. 브레이크 떼. 클러치 잘 들어. 차분히 해요. 자, 엑셀 밟아봐. 자, 클러치 밟고 2단. 뭐가 좀 갑자기 기어가 뭔가 생각나. 엑셀 밟고. 안 밟혀요, 엑셀이? 밟은 거 아니에요? 안 밟혀 지금? 네. 좀 차가 문제 생겼네. 자, 다시 쭉 가보세요 한번. 지금 시동이 꺼져니까 얘가 지금 미션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래. 자, 다시 엑셀 떼시고, 클러치 다 뗐죠 지금? 네. 계속 그대로 가세요. 엑셀 잘 밟아보세요. 아니, 밑에 보지 말고 편안하게 밟아봐. 다시 떼세요, 엑셀. 다시 엑셀 밟으세요. 자, 클러치 밟고, 뭐가 이제 뭐가 미션이 빠진 느낌이야. 다시 클러치 떼보세요. 오케이, 제대로 된, 이제 제대로 됐네. 뭐가 이제 아까 시동이 꺼지면서 미션이 문제 생긴 거야.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정지, 중립. 이게 아까 시동 꺼지면서 미션이 빠진 거야. 시험차는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항상 당하지 마요, 알았죠? 예, 괜찮으니까. 뒤에 빵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요.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기다려야지. 내가 얘기하면.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해줘야지 이거를. 내가 하는데 해줄게요. 클러치 밟고. 클러치 떼고 살살. 클러치 밟고. 반클러치, 반클러치, 반클러치 쓰면 돼.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내가 밟을게요. 본인 클러치만 써. 다시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떼고, 그렇지. 오케이. 자, 일치, 그대로 가면 돼요. 당황하지 마. 엑셀 밟고.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저희 시험 보기 전에 공사 다 끝나야 할 텐데. 네. 오늘 웬만하면 저기 C나 저기 A 코스 걸려야 되겠다. 비나 D 걸리면 난감하겠다 진짜. 자, 빨간불 브레이크 발언지고 깜빡 흔들지 말고 내가 얘기 다 해줄게요. 속도 줄이고 약 150m 앞.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2단 바꿉시다. 정지. 2단 바꿔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계기판 보면서. 엑셀 밟고. 3단. 저기는 이제 3단으로 우회전해도 괜찮아요.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 안전하면 3단으로 우회전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2단으로 우회전하는 거예요. 엑셀 조금만 더 밟고. 초록불 때 우회전하는 게 좋아요. 왼쪽에 차가 안 오니까. 자, 엑셀 밟지 말고. 자, 클러치 떼고. 자, 이렇게 돌아서 보고. 앞에 보고, 빨리. 그렇지, 그렇게. 알겠죠? 예. 왼쪽에 차 오나 보란 얘기예요. 예. 자, 발은 브레이크 놔두고 앞에 빨간 불이잖아. 그죠? 예. 클러치 밟고. 약 300m 앞. 자, 2단 바꿀게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자, 엑셀 밟고, 무! 3단. 이제 다 왔어요.
후 4단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자 우측간 밝히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예. 힘은 빼고 저렇게 붙지 말고 이대로 가고 예. 자 클러치 밟고 갑시다 자 브레이크 힘 조절하고 자 브레이크 떼고 자 오른쪽에 없죠 아무것도 예. 이렇게 너무 많이 안 꺾어도 돼요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좋아요 자 정지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예, 깜, 시동 끄고, 예, 시동만 끄면 돼. 예. 완전히 다 돌려서, 눌러서 다 돌려. 눌러서, 예, 그렇지.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여기까지. B코스에요. 잘했어요. 너무 잘해줬어요. 1년 만에 왔잖아. 이제 조금씩 실력 올라가면 돼. 자, 시동 걸고.